아,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AD의 본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태윤님이 얘기를 했던 이제 APC와 스노우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연달아서 컨텐츠를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아, 이게 릴레이로 갑자기 차리게 됐어? 주제가 뭐죠? 주제가... 아니,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좀 이거 마이크 아니야? 아 그래? 핫바. 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세차장에서는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자, 스노우폼을 도포하고서 미트질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노우폼을 뿌리고서 미트질을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깨끗해지긴 합니다. 자, 근데 앞서 이제 저희 새알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리워시 방법들이나 혹은 프리워시 약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뭐 산성 프리워시도 있고, 뭐 알칼리성도 있고, 그다음 뭐 일반 중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향기가 좋은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전부 다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에 있어요. 약품마다 성능이 다 다르고 약품마다 녹일 수 있는 오염물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프리워시를 정말 꼼꼼하게 잘 해줍니다. 해주고 고압수를 여러 번 이제 쏴주고 스노우폼도 뿌리고서 또 고압수를 여러 번 쏴줬을 때 새알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물질이 실제로 묻어 나옵니다. 그렇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독한 약품을 뿌렸고 그다음 고압수도 한번 쏘고 그다음에 폭건도 한번 쏘고 그다음 고압수를 또 쏴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자, 만약에 우리가 세차장에 갔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고압수도 뿌리지 않고 그 위에 바로 스노우폼을 덮으면은 스노우폼 밑에 오염물들이 깔려 있어요. 스노우폼이 오염물을 뿔려주는 역할을 해줄 테니까요. 잘 뿔려주는 동안에 이렇게 손을 대고서 문질러주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스크래치가 납니다. 맞아. 예를 들자면 여기 옷에 모래가 있고 이 위에 풍건을 덮어놔서 이 풍건이 떨어지면서 이 모래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기 전에 그냥 미트를 가지고 문질러버리면은 상처가 바로 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만약에 눈 화장, 입술 화장, 뭐 얼굴 화장까지 전부 다 해놓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통 여성분들도 뭐 리무버로 뭐 독한 화장은 지우고 입술 화장 지우고 그다음 베이스 화장 지우고 세안을 하잖아요. 프리워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폼을 차량에 분사를 하고 먼지와 스노우폼과 미트질로 내 차량을 문지르는 거는 도장면의 최악의 상황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코팅제를 많이 바르고 잘 바르고 좋은 걸 발라놔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 APC, 이 프리워시 과정은 항상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폰건을 바로 분사하고 미트질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프리워시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세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버킷 세차를 좀 저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리워시하고 버킷 세차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세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 차는 새알람이나 혹은 뭐 AD 채널 봐가지고 정말 내 차는 코팅을 잘 입혀놨다, 뭔가 오염물에 대한 저항성이 내 차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APC도 그렇고 스노우폼도 그렇고 둘 중 하나만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일 수도 있어. 야, 거기는 아니지 않나? 갑자기 저쪽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